군집 분석에서 계층적 군집 분석입니다. 자, 여기 보면 기본으로 돼 있고요. 이렇게 해주고요. K-means을 안 하고요. 이렇게 볼게요. 원본 데이터 그냥 갖고 오고요. 똑같이 갖고 와서 여기 다 그대로 갖다 쓰면 됩니다. 대신에 제일 마지막에 이거예요. 여기 보면 K-means은 우리가 군집수를 정해주지요. 두 개냐, 세 개냐, 네 개냐 해서 미리 사전에 이렇게 군집수를 결정해 줍니다. 여기는 총 6개로 군집을 나누세요. 이렇게 정해줬죠. 그런데 여기 보면 계층적 군집 분석은 틀린 게 그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각각의 그 군집하는 매트릭스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거리 매트릭스거든요. 그래서 요 방법을 이용해서 거리 매트릭스를 만듭니다. 그러면 애리조나하고 애리조나하고의 거리, 자기하고 자기니까 거리가 0이죠? 그죠? 그 다음에 애리조나하고 보스턴 간의 거리는 3.1만큼 돼 있다, 이거죠? 이거는 지금 표준화 시킨 거예요. 우리가 이미 전처리 작업하면서 표준화 다 돼서 내려온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거리를 다, 매트릭스로 다 쌍쌍이 거리를 재는 거래서 이게 데이터 개수가 100개만 넘어가도 너무 복잡해서 이거 사용을 못해요. 당연히. 그죠?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빅데이터나 데이터 마이닝 이런 거할 때는 주로 앞에 봤던 K-means을 많이 쓰지, 이거를 거의 안 씁니다. 이거는 데이터가 적을 경우에, 한 50개 미만, 요럴 때만 주로 이제 쓰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데이터가 많아질 때는 우리가 K-means을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어떻게 쓰느냐면 이렇게 군집화를 합니다. 자, 뭐냐? 얘는 거리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 거리 만들어 주는 거를 요게 로 디스턴스라는 값으로 이용해서 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이 거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묶어 줘야죠. 그죠? 묶어 줄때 센트로이드 방법을 쓰느냐, 평균 방법을 쓰느냐, 그다음에 최단 거리, 최장 거리, 중앙 거리 뭐 이런 게 해서, 그러니까 평균 거리 이런 걸 해서 군집화를 시켜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해서 나오죠. 요거는 책에도 있고 제가 다 올려놨으니까 그냥 카피해서 쓰시면 돼요. 나중에는 별로 쓸 일은 많이 없을 거예요. 이 계층적은 많이 잘안 쓰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렇게 해주면은 뭐가 나와요? 요렇게 군집 분석의 거리 값들이 가장 나오죠.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씩 하나씩 다 묶어주는 거예요. 그죠? 데이터가 지금 20몇 개니까 이게 가능하지. 100개, 200개 넘어가면 이거 일일이 다 묶으려면 엄청나게 시간도 걸리고 나중에 이걸 어떻게 묶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잘라보세요. 어떻게 자를 거예요? 애매하죠? 그래서 보통 자를 때는 이렇게 써줍니다. 결국은 이렇게 써줘요. 군집 3개로 알아서 잘라주세요. 이렇게 나와요. 얘가 그겁니다. 얘가 보시면 커팅을 3개짜리로 커팅해주세요. 그러면 얘가 요 점수를 보고 알아서 여기서 커트를 해줍니다. 자, 여기가 하나, 여기가 그룹이죠? 그러면 여기 하나, 두 개, 여기서 어떻게 잘라줘요? 아, 여기가 하나, 두 개, 세 개로 나오겠네요. 그럼 이렇게 잘라주면 되겠네요. 요 정도 선에서. 그죠? 그럼 자기가 알아서 요 정도 선에서 잘라서 요 그룹, 요게 한 그룹, 요게 한 그룹, 요게 한 그룹 해서 총세개 그룹으로 얘가 이렇게 세팅을 해준 겁니다. 요렇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하이어라키컬한 거는 데이터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때 요렇게 일일이 그래프 눈으로 보면서 좀 하고 싶을 때 쓰는 방법이에요. 눈으로 보면서 아, 요렇게 이게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묶여지는구나 라고 해서 요렇게 해줄 때 쓰는 거지. 데이터 개수가 많으면 이걸 쓰는 게 아니고요. K-means을 쓰시면 되겠어요. 요런 방법도 있다. 요거는 이제 직관적으로 좀 보고 싶을 때, 데이터 개수가 얼마 안될 때, 눈으로 내가 묶어지는 걸 보고, 어떤 이제 개체하고 어떤 개체들이 서로 많이 유사한가를 눈으로 보면서 이제 직관적으로 뭔가를 이제 얻고 싶을 때 쓰는 방법이 하이어라키컬 방법이고요. 일반적으로 데이터가 많을 때, 고객 분석하는데 고객이 1,000만 명이에요. 1,000만 명을 어떻게 일일이 그렇게 나눠요? 불가능하거든요. 그럴 때는 1,000만 명 정도 된다. 우리 뭐 현대카드나 이런 데 보면 고객 수가 1,000만 정도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나눈다 그러면 뭐한 10개 정도로 미리 세팅을 해서 K-means을 돌리면 1,000만 명이 10개 그룹으로 쪼개지겠죠. 이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떤 그룹이 뭐 여성이 많으냐, 남성이 많으냐, 아니면은 연령대가 10대냐, 30대냐, 이런 식으로 계속 분류를 해가면서 이제 그걸 보면 우리가 어떤 그 고객군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군집 분석의 의미라고 볼수 있겠어요.